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백현주 작가라고 합니다. 저는 보통 사람과 사람들에 관해서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요. 보통은 영상, 그리고 설치, 드로잉 등으로 작업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작품은 외로움이 없단다, 우리들의 꿈속엔이라는 투채널 비디오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제가 느낀 외지인으로서, 그리고 태어난 고향으로서의 부산, 그리고 그 속에서 저의 발자취와, 그리고 아버지의 발자취의 명암을 따라가는 작품이에요. 이 과정 자체가 아버지와 그 90년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낙관론이 거의 점철을 지하는 작업입니다. 그래서 미래에는 항상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의 기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 나가는 것처럼 소실점의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지, 그리고 그 과정을 예전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생각하는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지인들을 찾아서 그 90년대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그 소회를 들어보는 작품입니다. 두 영상 자체는 지속적으로 실종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들이에요. 보통 우리가 트로피라고 하면 목표 지점에 이뤄졌을 때 받는 상품, 목표에 도달한 이야기인데, 이미 저희는 2022년에 도달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? 라는 이야기를,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.